안녕하세요. 영혼의 치유자 아하이입니다. 나는 내 영혼의 치유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영혼의 치유자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행운을 부르는 마법의 말의 비밀 계속해 볼게요. 마법의 말은 감사의 말입니다. 그런데 타인에게 말하면 그냥 평범한 감사의 말이지만 자기 자신에게 말하면 행운과 행복을 부르는 마법의 말이 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고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하라는 것이 이스라엘 할머니의 교훈이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쉽게 나오지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고맙습니다는 좀처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즉시 말하라고 했습니다. 설령 소리를 내어 말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형식적인 말일 뿐 진심이 담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 이 저자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즉시해서 그안 좋았던 일이 결국은 좋은 일로 바뀐 사례가 나오거든요. 이 책의 저자는 그 이스라엘 할머니를 만난 이후 교통사고를 두번낸 적이 있었대요. 한 번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어떤 할머니하고 살짝 부딪혔는데 그 할머니가 길가에 세게 넘어졌대요. 그리고 그런데 그 순간 저절로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튀어나왔다고 해요. 스스로 생각해도 놀랐대요. 그 다음에 그 할머니는 화난 얼굴로 일어나더니 도착한 구급차 안으로 씩씩하게 걸어 올라갔대요. 구급대원들도 그런 할머니를 보고 의아했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아무런 이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계기로 그 저자의 가족과 할머니네는 굉장히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그 할머니는 차밭을 경작하셨는데, 그 당시 저자가 가난한 학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 밭에서 일도 하고 용돈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었대요. 그리고 그 할머니의 중학생 손자의 가정교사 일도 하게 되었고요. 그 등교를 거부하던 그 할머니의 손자는 정신을 차리고 대학도 졸업하고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 부분 읽어볼게요. 그러고 보니 할머니는 제 결혼식 때 피로연의 축하 공연으로 북을 쳤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북 공연이었는데 정말 멋졌습니다. 저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한 할머니가 제 결혼식에 참석해서 공연을 하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번의 사고는 저자가 취직한 후에 있었던 일인데 자동차로 정면 충돌을 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저자는 운전 중이었고 젊은 아주머니가 갑자기 차선에 끼어들어서 정면 충돌을 한 경우였대요. 부딪히는 그 순간에도 저자는 고맙습니다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침착해졌고 전혀 화가 나지 않았대요. 평소 같으면 갑자기 차선에 끼어들어서 정면 충돌까지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화를 내고 언성이 높아지고 잘잘못을 따지고 난리가 났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고맙습니다를 외치고 나서는 화가 나지 않았고, 오히려 아주머니가 걱정돼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아주머니는 뒷좌석에 있는 아이를 보느라 사고가 나게 된 것인데요. 얼마 후에 아주머니의 남편과 할아버지도 도착해서 죄송합니다를 몇 번이나 말했고, 다친 사람도 없었고, 전혀 화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사고를 당한 쪽이나 낸 쪽이나, 스스럼 없이 거짓말을 하는 등 인간의 가장 추악한 면모가
드러나기 십상인데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잘 해결됐다고 해요. 그리고는 오히려 이러한 충격적인 사고를 계기로 아주머니의 가족과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순간에 저자는 어떻게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바로 튀어나왔을까요? 그 순간에 고맙습니다가 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매일매일 매 순간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를 했었나 봐요. 그 이스라엘 할머니가 알려준 마법의 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고맙습니다를 즉시 말하라고 하잖아요. 이 책에 또 다른 예가 나와요. 예를 들어 상사에게 심하게 혼났을 때 젠장, 짜증나, 왜 나한테만 이런 생각이 드는 즉시 자기 자신에게 고맙습니다라고 중얼거려 봅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엄하게 꾸짖은 상사 곁으로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고 두번 다시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고 정중히 말하면서 나를 꾸짖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합니다. 꾸짖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사는 깜짝 놀라는 한편 감동할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취한 자기 자신에게도 잘했다고 칭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화가 날때 즉시 내뱉은 고맙습니다 혹은 감사합니다의 도움이 컸으므로 그 말의 의의를 곱씹어 본다면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이처럼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긍정적인 행동이 동반된 감사의 말은 서서히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더 넓혀줄 것입니다. 그렇네요. 타인에게 말하면 그냥 평범한 감사의 말이지만 자기 자신에게 말하면 행운과 행복을 부르는 마법의 말이 된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고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하라는 것이 이스라엘 할머니의 교훈이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고맙습니다는 좀처럼 말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 이스라엘 할머니는 즉시 말하라고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나쁜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나쁜 일이 생기고 불행은 항상 겹쳐서 일어나는 법이니까. 하지만 그럴 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 불행의 사슬이 끊어진다고 할머니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자기 자신에게 행운과 행복을 부르는 마법의 말을 많이 들려줘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불행의 사슬을 끊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고맙습니다. 미래에 대해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운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운이 따릅니다. 매일매일 좋은 일들이 가득해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 또 만나요.